네, 호세아서 6장을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예,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선지서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참 가슴 아파서 우시는 참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많이 우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대부분의 선지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지를 좀 느끼면서 좀 읽으시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6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아파해요. 병이 걸려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파하는 이 자식을 그냥 뭐내 손이 약손이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정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말 의사의 손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아이는 주사 받는 것도 싫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싫어. 근데 엄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수술을 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싫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아이를 끌고 가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서 이 아이가 병이 날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살을 찢어야 되고 꿰매야 돼요. 하지만 그것의 살을 찢고 꿰매는 이유는 강도질을 하기 위해서 찢는 것이 아니고, 강도는 그 칼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데 사용해요. 그죠? 해하는 데 사용하고 그 사람을 상처내는데 그 칼을 사용하지만, 의사의 칼은 정상적인 의사의 칼이라면 한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칼이에요. 그죠? 칼이라도 그 용도가 달라요. 이 환자를 낫기 위하여 수술을 하기 위하여 두는 그 사용하는 그 칼은 치료하기 위한 칼이에요. 남을 상하게 하는 칼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한 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깨우치게 해도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기가 너무 상황이 좋을 때는, 무슨 일이 잘될 때는 사람들이 잘, 다른 사람의 말이 잘안 들리잖아요. 그죠? 내가 잘될 때에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따끔한 그런 말들이 잘안 들려요. 내가 잘안될때 오히려 그런 말들이 더내 가슴에 와닿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치시려고 하는데, 그 치심이 그냥 이스라엘이 밉고 또 싫어서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부르는 것이 뭐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부르짖으셨던 것이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나요? 안 돌아와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루 이틀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을 그렇게 부르짖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으실 거나 그러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예.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서 보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아니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요게 우리가 지금 본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징계하는 아들, 징계를 받는 아들. 그 징계받는 아들은 왜 징계를 받는 거예요? 미워서? 아니에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무관심한 거예요. 예, 무관심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관심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왜? 올바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해서 그렇게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럼 그냥 집어 던져버리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우리가 맨날 성만찬 하면서 나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자고요. 32절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세상과 함께 어떻게 되지 않게 하려고?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정죄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망하는 거잖아요. 네? 정죄받고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정죄받고 정말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시 호세아서로 다시 돌아오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수 있나요? 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질문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너무 오래전에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전혀 기억을 할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되게 저한테 권면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저는 뭐 꾸준히 열심히 또 이렇게 또 물어봐야죠. 우리가 뭐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예전에 뭐 보았던 그런 내용 가운데서 뭐 한 가지를 좀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을 때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제사의 그 형태들을 우리가 봤는데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번제 그리고 또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그리고 또 속건제, 속죄제 뭐 이렇게 다 봤었죠. 다섯 가지 제사를 다 봤는데 예, 레위기 가운데 우리가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보았던 그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레위기 7장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되셨나요? 예, 15절을 한번 좀 더 잡아요. 15절부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화목제물을 보면서
그 화목제물에 들여지는 그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동물들이었어요. 작은 무슨 비둘기나 이런 거로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나 양이나 염소 정도 최소한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그 같이 나눌 때그 말씀드렸듯이 이 동물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와 나눠야 돼요. 그죠? 누군가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화평을 나누기 위해서는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나눠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주변에. 자기만 먹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나눠야 이 화목재물을 빨리 다 소화해낼 수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3일째까지 두었다가는 내가 드린 화목재물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그 컨슘을 해야 돼요. 빨리 없애야 돼요, 이것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화목재물의 내용은 뭐예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라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죠. 예? 번제 제물로도 돌아가셨고 화목 제물로도 돌아가셨고 소제로도 돌아가셨고 또 속건제 속죄제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관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목 제물로 바쳐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지 않은 그 영적 세계에서도 화목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요.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세 번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화목 제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알다가 뭐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야다. 그 야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얼굴을 맞대고 이름을 안다든지, 어디에 사는지 안다든지, 무슨 뭐 나이를 좀 안다든지, 뭐 어디서 많이 봤다라든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벗으면, 뭐그 권사님 제잘 알죠. 뭐저 집사님 제가 잘 알죠. 우리 목사님 잘 알죠. 제 친구 제가 잘 알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기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예, 그냥 우리가 인사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가 밤에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린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다라는, 야다라는 내용은 어떻게 사용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예? 남자와 여자가 침대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굉장히 친밀한 관계. 정말 누구도 알수 없는 그런 친밀한 그 사람의 속까지 내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 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통성명하고 아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 다 그러면 아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됐을 때, 연합이 됐을 때, 내 육체도 하나가 되는 거죠.
내 마음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하나가 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육과 혼이 다 그냥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보고 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리고 또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내가 막 아무렇게나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앞에 서 있는데 아무렇게나 서 있을 수 없잖아요. 하다못해 사람이 인터뷰를 가도 양복을 빼입고 가요. 예? 안 그래요? 사람이 인터뷰를 가도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가잖아요. 왜? 왜 그러죠? 예. 그 사람은 또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싶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서 내가 좋은 인상을 남겨서 내가 하이어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러기 위해서 잘 차려입고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터뷰를 가는데 예? 다 뜯어진 옷에다가 쓰레빠 질질 끌고 와가지고 사장을 만나면 그 하이어 될 수 있는 그 찬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적겠죠. 뭐 그냥 타투 다 이렇게 막 드러내 보이면서 뭐 이렇게 한번 쫙 하면서 보이세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예? 그 하이어 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 아니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인간의 인터뷰를 가도 우리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내가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아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도대체 만날 수 없는 관계이고, 정말 뭐 어떻게 뭐 제가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나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뭐 옷을 입어라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 찬양이 달라지고 내 기도가 달라지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서 알자라는 거예요. 네? 힘써서. 뭐 어떻게 하는 게 힘써서 아는 건가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서 아는 거예요? 네, 간절하게. 네. 뭐 간절하게 하는 게 뭐 어떻게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나온 힘써 알자라는 말이 라다프예요. 라다프. 이 라다프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누군가가 앞에 가는데 막 쫓아가는 거야. 누군가가 앞에 가는데 막 열심히 쫓아가는 거. 마치 앞에 엄마가 가는데 예? 아이가 막 엄마 쫓아가듯이 예? 막 뒤에서 막 쫓아가는 거. 막 나를 푸시해서 그 앞에 그 쫓아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 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열심히 그를 쫓아가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를 쫓아가자. 그를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장 게을리하고 가장 안 하는 게 뭔가요? 말씀을 아는 것. 아, 성경 공부야 많이 해요. 성경 공부는 많아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파다하게 널려 있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쫓아다녀요. 근데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읽는 것에 바쁘고 그냥 뭔가를 하는 데 바쁘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너무 게을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 때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자, 우리가 저녁이 돼요. 우리 지금 저녁이에요. 내일 새벽이 되면 새벽은 우리에게 항상 오나요? 예, 새벽은 항상 와요. 새벽은 일정하게 항상 와요. 그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일정하게 항상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뭐 어떨 때는 왔다가 어떨 때는 안 왔다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나타나세요.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세요. 왔다 갔다 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새벽이 오듯이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시죠? 예, 비와 같이. 그러면 비는 어떻게 와요? 비는 항상 오나요? 예, 비는 때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언제 올지 몰라요. 그죠? 비는 왔다 갔다 해요. 아, 근데 좀 전에 하나님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게 나타나신다면서, 예?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오신다.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예?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말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 예. 여기를 보게 되시면 영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He will come to us as the showers as the spring rains that waters the earth. 예? He will come to us as a shower and the spring rains that waters the earth. The spring rain. Spring rain이라는 것은 사실 봄에 오는 비가 아니고요. 이 이른 비라는 것은 어떤 비냐면요.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예요. 이게 이른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가 봄에 오는 비인데 그것은 3월에서 4월에 오는 비. 그것을 늦은 비라고 해요.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오는 것이 이른 비, 늦게 오는 비,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오는 비. 네? 근데 이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늦은 비와 같이 또 이른 비와 같이 오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라고만 나와 있지 그 이른 비라고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늦은 이른 비와 같이 또 늦은 비와 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네?
예. 예. 잃은 비죠. 예. 그러니까 잃은 비가 10월에서 11월. 그다음에 늦은 비가 3월에서 4월. 우리하고는 거꾸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은 비가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고 잃은 비가 3월에서 4월에서 오는 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느냐? 비는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은 내가 막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그가 일하실 때에 오세요. 내가 병을 낳고자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선물을 그냥 막 주시나요? 그렇게 약속이 돼 있나요?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어떻게 받죠?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잠깐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나오는 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구의 뜻대로? 예, 내 뜻대로? 예,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하면 성령이 그냥 와서 일을 한다고 생각들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필요하신 때, 성령이 일하시는 때 일하시는 거지, 나에게 맞춰서 내 시간에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실 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와요. 대신 언제 올지 몰라. 성령이 일하심은요, 일정하게 오기도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오는 것처럼 촉촉하게 오시는데 때에 따라서 와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술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 6장 6절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라고요? 예. 다른 것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인애라는 말이 뭐예요? 예, 불쌍히 여기는 것. 그죠? 왜? 내가 불쌍함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그 인애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해주는 것. 그죠? 우리가 줘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요, 그리고 또 긍휼함이에요. 내가 긍휼함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고 긍휼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내가 그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야죠.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나요?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 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을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수 있다. 하나님을 알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예수를 알아요? 그럼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수 있고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 길이 있으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알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비켜버려야 돼요. 비켜야 돼요. 비켜.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알고 성령을 통하여 아는 것에는 너무나 게을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정말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안 읽으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언밸런스가 되면요. 기도를 깊이, 말씀을 안 읽고 기도만 깊이 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신비주의로 빠지고요. 가장 마귀의 밥 되는 것이 그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막 무엇을 듣기도 하고요. 무엇을 보기도 하고요. 꿈을 꾸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을 분별할 눈이 없어요.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되게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또 기도가 없이 말씀만 잔뜩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기도는 둘째 치고 말씀만 디립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디로 갈까요? 율법주의자로 가요. 율법주의로 가요. 율법주의. 그것도 큰일이에요. 말씀만 알면요, 산으로 가고요. 기도만 알면요, 바다로 가요. 네, 양쪽으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가장 위험해요. 근데,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러면 기도는 없어도 되냐? 아니에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기도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도를 깊이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깊이하면 예수를 알게 되냐? 아니요, 하나도 몰라요. 일단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함께 가야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정말 기도의 파워가 있죠. 물론 기도는 힘들죠. 기도가 뭐 가만히 있어도 되지는 않죠. 근데 뭐 말씀은 뭐 쉽게 깨달아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도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도 노력해야 되고요. 예. 물론 그것도 힘들죠. 기도도 힘들고 말씀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정말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갖지 않으면요. 기도는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 기도는 깊이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끄집어내셨어요? 호세아서에서 끄집어내셨죠. 그죠? 이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예, 마태, 즉 세리를 불렀잖아요. 세리는 그때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매국노잖아요. 예? 자기들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단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받아갖고 로마 사람들에게 그걸 바쳤으니까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은요 매국노였고 완전히 그냥 매장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이 마태는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상종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세리와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더니, 그들과 죄인과 같이 어울려갖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럼 너희도 그 죄인의 무리구나, 라는 이야기죠. 너희 선생은. 그죠? 죄인의 무리 가운데 있는 자이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끄집어낸 말이 뭐였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끄집어냈던 것이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상종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부정해져요. 율법을 끌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끌고 나온 것을 가지고 그들을 지적하셨어요. 이 뜻이, 호세아가 했던 이 뜻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불쌍한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율법을 행하면서 잘났다고 하는 의인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율법에 비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를 깨달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도. 내가 그냥 그 행위를 함으로써 의롭게 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라는 말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나 그놈이나 다 똑같은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좀 깨달으라는 거죠. 자,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뭘 끄집어내셨어요 또? 똑같이 호세아 6장 6절을 또 끌어내셨어요. 누가 와서 지금 정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 갖고? 안식일 갖고. 안식일에 뭐 하니까 지금?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네?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지금 이삭을 잘라 먹고 있을까요? 아니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율법을 몰라서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해가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를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은 그냥 행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 율법이 왜 있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하라는 거야. 이 또라이들아, 이 돌대가리 같은 놈들아. 에?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었니? 예? 호세아가 했던 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스스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엄청난 착각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충실하게 드리고 뭐 찬양대 출석하고 무슨 새벽 예배 나가고 무슨 뭐 봉사하고 이러면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요? 예?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고 있었잖아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우시는 한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받는 질문이었어요. 질문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열심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드리는 기도와 무슨 예배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기 전에, 예?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성경을 좀 찾아줬어요. 어디를 찾아줬느냐. 아모스를 찾아주고요. 예? 이사야서를 찾아주고요. 말라기서를 찾아주고요. 호세아서를 찾아주고요. 제가 이사야서를 찾아줬어요. 제가 왜 이런 데를 찾아줬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아모스서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아모스서는 그렇게 뭐 오래 안 됐잖아요. 그죠? 아모스서에 제가 뭐를 찾아줬을까요? 5장을 찾아줬어요. 5장 21절부터. 가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렸나요? 예? 드렸나요? 근데 이렇게 물으시면 곤란하죠. 예? 40년 동안 드렸는데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열심히 드렸는데 그들은 동물을 잡아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근데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거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럼 너무 기가 막히죠. 난 열심히 드렸는데 받은 게 없다니 그게 뭔 소리야? 예? 아 황당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을 뵀을 때 너 나한테 좀 예배 좀 드리지 그러냐 그러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뭐 당황스럽잖아요. 아 제가 평생을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 하십니까? 난 너 네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안 그래요?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예, 나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뭐였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이 뭐였어요? 나에게서 성신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 그쵸? 상한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올 때 그때에 내가 뭘 드리겠다 그랬어요? 시편 51편이죠? 가서 볼까요? 시편 51편이죠. 17절부터 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이게 누구 제사예요? 그렇죠. 예수의 제사예요. 이 의로운 제사는 예수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제사를 드렸어요. 예? 하나님은 내가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그들의 제사를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받은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죠.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절부터 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뭐라고요? 영생은 뭐라고요? 예.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섬기고 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쫓아와가지고 물었어요. 우리가 떡 달라고. 뭐냐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뭐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들이 묻되,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들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나요? 예? 물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린 뭔가가 정말 뭔가를 자꾸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해. 내가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 그게 아니에요. 제발 좀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을 먼저 하시라고요. 다른 것을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마. 봉사하는 거, 무슨 새벽 기도 가는 거, 무슨 열심을 내. 일단 그거 잠시 멈추세요. 그걸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좀 아시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 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빼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 시체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번에는 잠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잠언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딴 거를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또 다른 곳을 볼까요? 이번에는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시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해야 돼요. 내 욕심으로 충만하고, 예? 내가 하고 싶은 거로 충만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 다른 것에 열심을 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집중을 좀 하자고요. 이번에는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23장 아니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뭘 기뻐하신다고요? 지금 2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 근데 성경에 곳곳에다가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곳곳에다 써놓으셨어요. 이것을 나는 기뻐한다고 써놨어요. 한 군데다 써놓은 것도 아니고 막 여러 군데다 막 써놨어요, 막 그냥.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왜? 안 보니까. 도대체 뭘 기뻐하는 줄 몰라.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 남편이 뭔가를 지금 막 해주려고 그래. 근데 남편이 엉뚱한 짓을 자꾸만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나는 요거 좋아한다고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내 힌트를 자꾸 주는데 못 알아먹어. 예. 힌트를 자꾸 주면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쪽지를 하나 써놨어. 뭐 내가 좋아하는 것, 뭐 이러고 이렇게 쪽지를 해갖고 거기다 이렇게 뭐 냉장고 앞에다 딱 붙여놨어요. 응? 냉장고를 수시로 열면서 안 봐! 예? 뭐 우유도 꺼내고 뭐 반찬도 꺼내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거기다 그 냉장고 문 앞에다 붙여놓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거기다 붙여놨는데 안 봐, 그거를. 그러면 어떠겠어요? 어떠시겠어요? 네, 갑자기 사랑스러운 마음이 싹 들면서, 아, 참, 너무 귀엽다, 뭐 이러면서. 네, 그런 마음이 드세요? 막 가슴이 그냥 터지죠. 저런 곰탱아리 같은 놈, 이러면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예? 못 알아먹으니까. 보라는 건안 보고 쓸데없는 것만 자꾸만 보고 돌아다니니까. 예? 그러면서 뭐, 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자꾸만 딴 거를 사주면서 이거, 어? 멋있는 거 사오는 거라고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뭐를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 주면서 막 주면서 내가 이거 얼마나 귀하게 내가 사온 건데 이거는 정말 어렵게 구한 거야 뭐 이러고 가져왔는데 나는 하나도 안 즐거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에? 그럼 내가 즐겁겠냐고요, 그게. 지금 딱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막 여기저기다 이렇게 붙여놨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러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안 봐, 도대체. 보고도 그냥 막 지나가, 그냥.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여기다 막 여기저기 막 써놨는데, 못 알아먹어. 그리고 자꾸만 딴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면서, 아우, 참, 기쁘시죠? 뭐 이러고 앉았어. 네? 복창 터지죠. 조금 답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아무도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기 할 거 막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뭐 번제 드리고 무슨 뭐 소제 드리고 무슨 화목제 드리고 무슨 뭐 속죄제 드리고 막 온갖 할 건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절기에도 모이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거기에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도대체 내가 뭘 기뻐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지금 말씀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좀.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제발 좀 힘써 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나 제사가 아니다. 네? 이 말씀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어디서 배웠었죠? 이런 비슷한 말. 그쵸? 사무엘상 어디? 누구와의 싸움에서 그랬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죠. 예? 아니죠. 13장이 아니고 저기하고 저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나오죠. 정신이 없는. 예.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예.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이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무슨 순종?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딴 거 하지 말고, 제사를 뭐 드린다고 뭐 연락에 좀 힘쓰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뭘 말씀하셨어요? 나를 좀 알라고. 나를 좀 알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하고, 딴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냐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모였어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깨닫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예? 할 일 없어갖고 좀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조금 더 알고 아버지를 조금 더 알려고 여기에 모인 거죠.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므로써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므로써 말미암아 뭐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나만 알면 되나요? 나만 알고 땡? 뭐 나만 알았으니까 쉬,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시끄러. 이래야 되는 건가요? 예? 아니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모임을 갔어요. 모임을 갔더니, 이제 뭐, 가족들끼리 이렇게 여러 이제 가족이 좀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모이면 주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뭐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이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모여가지고, 여자들은 주로 이제 뭐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하잖아요. 뭐 비슷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열심히 막, 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너무 잘 안 보이나요? 네. 이게 뭐냐면요. Innisfree Super Volcanic Pore Clay Mask예요. 예? 예.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저도 잘 작아서 안 보이는데 슈퍼 화산송이 모공 마스크래요. 예. 그래서 이 마스크를 하면요. 모공이 작아진대요. 모공이. 예, 모공이 굉장히 예, 작아진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얼마나 관심이 그 뜨거운지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하더라고요. 예.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지금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이거를. 모든 여자의 관심이 모공을 줄이는 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머, 너무 열심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던졌어요. 예수 알기를 좀 그렇게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랬더니 뭐 곧바로 그냥 뭐 날라오죠. 뭐 화살이 막 날라오죠. 뭐 예. 어쨌든 이렇게 하다 못해 나의 모공을 줄이는 이런 마스크가 너무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써보니까 진짜 이거만한 게 없어. 야, 이거 한번 꼭 써봐야 돼. 뭐 사람들이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뭐 이거 한번 나도 한번 써보자 그러고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예. 이거 꼭 써봐야 돼. 이거 뭐 다른 내가 제품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거 이거만큼 잘 되는 건 없는 것 같다고. 최고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정말. 한번 써보세요. 뭐 전 잘 모르겠는데 뭐 굉장한 뭐 제품인가 봐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아니 하다못해 이런 제품을 봐도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막 내가 쓰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거를 지금 막 전하는 건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무 좋으면 예? 이렇게 전하겠느냐고 이렇게 막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너무 즐거움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걸 막 선전하면서 이렇게 하겠냐고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만큼 내가 기쁨으로 차 있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뭐 내 시간을 더 쓰고 뭐 돈도 쓰고 막 이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왜 이거 안 해? 해갖고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전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여기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기회가 안 되고 여유가 안 되고 뭐 어떤 상황이 안 돼서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왜? 내가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졌으니까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막 넘쳐나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를 더 전하고 싶고 그를 더 사랑하고 그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은 거죠. 입만 벌리면 예수야. 입만 벌리면 말씀이야. 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게요. 자기 입술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입술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먹는 거를 생각하고 먹는 거를 좋아하고 음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입만 벌리면 음식 얘기예요. 먹는 거 얘기, 맛있는 얘기예요. 그죠? 예. 네.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뭐 입만 뜨면 무슨 화장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말하는 여기 가면 세일이고 뭐 저기 가면 무슨 제품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입만 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다 그거니까 자기 생각이 다 그걸로 뒤집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앉으나 서나 입만 벌리면 튀어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이요,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다른 이야기가 물론 삶 속에서 있으니까 튀어나올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가장 정말 기뻐하는 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이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에 관한 말이어야 돼요. 다른 말이 튀어나올 수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언약이 뭐였어요? 그죠? 네. 먹지 말라 한 언약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그 사무엘 상서에서 보았던 그 이야기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것.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 길르앗은 어디죠? 예? 예. 길르앗은 어디예요? 예. 길르앗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죠? 왜 갑자기 길르앗 얘기가 튀어나왔을까요? 물론 평소에는 길르앗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예. 거기다 전쟁을 치르다가 누가 죽었어요? 모르죠, 저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 좀 당황스럽죠. 예. 근데 이 길르앗이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이 호세아에서에. 아시나요? 길르앗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디요? 누구의 땅인가요, 여기는? 아, 네, 물론 아모리 사람 땅이 뭐 가나안 땅이 전부 다 뭐 아모리 사람 땅인데 길르앗에서 나왔던 사람 뭐 혹시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길르앗은 누구의 자손이냐면요. 므낫세의 자손이에요. 므낫세 아시죠? 예.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었죠? 누구요?
아니요,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냐고요. 그쵸?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누구와 누구?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잖아요. 그 애굽에 가서, 예? 결혼을 해가지고 그 제사장의 딸과, 온의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마기를 낳고, 그 마기이 길르앗을 낳죠. 그래서 그 자손이 길르앗, 종족이 되죠. 그러면 길르앗은 어디에 있었냐면, 므낫세 족속에 있었어요. 므낫세의 땅에 있었어요. 근데 므낫세의 땅은 어디였어요? 므낫세의 땅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었죠. 예. 요단 동편 쪽에도 땅이 있고, 요단 서편에도 땅이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만 반반 이게 땅이 갈려져요. 서편에도 땅이 있고, 반 지파는 서편 쪽에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은 동편에 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길르앗에서 나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이었죠. 길르앗 사람이었죠. 입다. 예. 한번 가볼까요? 아, 이 성경이 도대체. 11장에 보시게 되면, 10장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6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서 범죄하였나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여간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계속 구원하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의 방백들에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지금 6절에 나와 있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모든 이 행위들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과 시돈의 신과 모압의 신과 암몬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긴 이 모든 것의 근본이 어디였어요? 네, 길르앗. 예. 자, 하나님이 지금, 예? 지금 호세아서 6장 8절에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지금?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악,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길르앗의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이 가득 찼도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잡다한 걸 다 가져와가지고 그걸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처럼 악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왜 하나님이 여기서 길르앗을 끄집어내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이 말을 끄집어내고 있는 건지. 도대체 길르앗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길르앗에서 뭐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의 길에서 살이 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음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음행이 지금 무슨 음행이에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사사기서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잠깐 보자고요. 사사기서. 지금 여기서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데요. 이 전쟁은 어떤 레위 사람과 그 첩 때문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죠. 그죠? 예. 그 첩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인데, 20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의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만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라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
자손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사람,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라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자손 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서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베냐민을 다 잡아 죽이죠, 나중에. 예,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그죠? 베냐민 족속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던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베냐민이 도망을 가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21장으로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다 멸망하게 됐어요. 그죠? 베냐민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는데 21장으로 가서 보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서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서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들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기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만 2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에서 데리고 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 지금 여자를 어디서 데려왔어요? 예, 야베스 길르앗에서 데려왔어요. 야베스 길르앗에서 왜 데려왔죠?
왜 야베스 길르앗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사라졌어요? 아, 그랬다. 다시 들어왔어요? 네. 야베스 길르앗, 지금 여자들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왜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예? 총회에 다 모였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안 왔어요.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놈들 다 잡아 죽여.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어디로 보내요? 길르앗 야베스로. 그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은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길르앗 야베스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줬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줬단 말이에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잡아 죽였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다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네?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다 칼날로 쳐서 죽여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을 거기서 뽑아가지고, 네? 베냐민 지파에다 줬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네.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죠?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지금 이 길르앗은 사사기에 많이 나오죠?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져 버렸지만, 예? 예. 나오잖아요. 우리가 틀림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다 같이 사사기를 공부하고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길르앗이 어디죠? 그러면, 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뭐, 들어본 적도 없고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예. 자, 길르앗도 망해서 멸망해 버렸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 중에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베냐민에게 주셔서, 그죠? 베냐민은 뭐예요? 베냐민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창세기에 있잖아요. 베냐민 언제 나요? 베냐민 그랬을 때 오른손의 아들이었잖아요. 누가 낳다가 죽었어요? 그죠? 라헬이 낳다가 죽었잖아요. 예? 라헬이 낳다 죽은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라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안 놓잖아요. 라헬의 아들이어서. 네? 사랑했던 아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야곱이 극진히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놓을 수가 없었던 아들이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 마지막에 그 보루로 자기가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놔버리잖아요. 야곱이. 예. 그랬던 그 베냐민. 근데 길르앗 여자들을 데려다가 다 죽여버렸어야 될 길르앗 여자들을 데려다가 누구에게 줘요? 베냐민에게 줘서 베냐민이 이어갈 수 있도록. 여자들은 뭐라고요?
교회. 그랬던 그 길르앗. 길르앗은 다 죽여버렸어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악한 것들. 아주 그냥 저질이고 음행을 저질렀던.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음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음행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시잖아요. 교회는 그의 신부고.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너의 남편이라. 너는 나의 아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잡다한 이 모든, 예? 그 신들과 그냥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 남자하고나 막 자는 그런 음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지금 호세아가 지금 무슨 지금 처음에 나온 게 뭐였어요? 고멜이, 예? 호세아를 버리고 막 나가서 막 음행을 저지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멜이 지금 그렇게 해서 호세아가 너무너무 아팠잖아요. 그죠? 그 아픔을 겪었던 그 호세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알아? 이스라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하나님이 그 통곡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얘기를 호세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가슴에 막 확 와닿았을까요? 안 와닿았을까요? 당연히 와닿죠. 왜?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직접 고멜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오죠. 자기의 아픔, 자기의 힘들었던 그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너 내 마음 알아 이제? 이제 알겠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지금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호세아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한테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나의 가슴을 얼마나 찢어놨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 모르고 나를 내가 너의 남편이네.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런 오만 가지 이런 음행들을 저질렀던 너희들. 근데 길르앗도 죽여버렸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베냐민에게 줘서 그들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예? 가슴 아프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세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보았던 6장 1절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이 뭐였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치겠다라는 거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해서 내가 너를 치겠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다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거기서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시겠다 그랬어요? 안 구원하시겠다 그랬어요? 사사기에서. 네. 네. 구원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너희들 신이한테 가서 나 구해. 네. 안 하겠다 그래 놓고 또 구원하시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다 읽었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면 너무 힘들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이런 아픈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면 호세아에게 너 한번 직접 네가 한번 경험해봐 라고 하셨겠어요. 우리가 제발 하나님을 좀 알자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왜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하자고요. 네, 6장만 하는데 시간이 다가버렸네요.